방글라데시에서 과속버스에 학생 두 명이 숨진 이후 교통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10대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최루탄 등으로 강경 대응하면서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4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학생 수백 명이 달려가자 중무장한 경찰차가 나타납니다. 학생들은 돌을 던지며 격렬하게 항의했고 경찰이 무력으로 제압합니다. 곤봉에 고무총탄, 최루탄까지 동원됐습니다. 지난달 29일 학생 두 명이 과속버스에 치여 숨진 이후 촉발된 10대들의 시위. 교통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이 범죄 세력이 가담했다며 무력으로 진압해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무면허 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을 믿지 못하겠다며 직접 운전면허증 검사와 차량 안전 상태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1천만 명이 밀집해 사는 다카는 열악한 환경으로 매년 4천 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숨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